대뉴욕지구 한인교회 협의회 관계자들이 오늘 본사를 방문해 다가오는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준비에 성공적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내달 18일에서 20일에 개최되는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를 앞두고 양민성 뉴욕교협 회장과 뉴욕교협 총무 이창종 목사는 오늘 본사를 방문해 본격적인 대회 서막을 알렸습니다. 양민성 목사는 이번 할렐루야 대회와 관련해 코로나 사태로 개최 여부를 두고 고심이 많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된 교회와 교계에 영적인 회복을 심어주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또 예배가 점점 힘을 잃어갈수록 저희들이 함께 거기서 이 태풍에 그냥 쓰나미처럼 몰려가서는 안 되겠다. 교계에 뭔가 새롭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풍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 집회를 계획했습니다. 특별히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지금 이 집회를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이번 할렐루야 대회는 오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프라미스 교회에서 현장 예배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황성주 박사와 마이클 조 목사가 초청됐습니다. 이에 양민석 회장은 건강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의학자이면서 목회자인 황성주 박사가 건강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것이라며 마이클 조 선교사는 차세대 영적 리더로서 1세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장애를 가진 부모님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웠던 순간을 딛고 일어선 특별한 간증을 전달하며 영적 치유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뉴욕교협은 대회 기간 동안 현장 참석은 300명까지만 사전 예약을 통해 받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지정된 좌석에서 대회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안내 요원들이 안내하는 대로 열 체킹을 하고 모든 걸 다 이상이 없으면 안으로 이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약한 분들의 한 300분. 그리고 나머지 더 오시는 분들도 프라미스 교회에서 하는데요. 체육관이 굉장히 크니까 또 그쪽으로 이동해서 할 수 있으니까 모든 분들 오시면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과 헌금은 전액 2세를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